If somebody can hit rank 1 on the letter, that's impressive. But doing it again? Even more impressive. But hitting rank 1 NA, playing from Korea with 160 ping as Tracer, that's crazy. And yes, it's Top Dragon. In today's video, we'll see a rank 1 player reviewing a Master Tier Tracer with me, a longtime professional Overwatch coach. It's a sneak peek into one of our many, many videos in our course. Yep. Today, we're launching our Tracer course and I'm collaborating with Top Dragon. We cover so many different aspects of Tracer. We have lectures, reviews, mechanical breakdowns, and more. Hope you guys enjoy the video and please check out the website if you're interested in our launch promotion. 지금 이제 저 확인했죠? 체리 입장에서. 상대 이제 소전에다가 이제 그 게임 시간이 15초가 넘으면 템드리븐 조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상대 조합이 아나 메르시에 둠피에 겐지 소전이다. 그냥 메르시 조합에서는 사실 메르시가 힐을 동시에 주지 못하잖아요. 뭐 소전이랑 아나 힐을 동시에 준다던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저기 애쉬든 소전이든 메르시 그 지금 이 조합에서 트레이서가 아나를 긁으면 아나를 물러가면 둠피를 치던가 빨대가 뽑히게 돼 있어요. 소전이나 애쉬 그런 메인 딜들한테서. 오케이. 그럼 빨대를 뽑히게 만드는 게 일단 1순위. 그러니까 메르시 카운터 부분 이제 빨대를 뽑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 아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편 뭐 탱커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딜러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지만 핵심은 에코 메르시 뭐 파라 메르시 뭐 애쉬 메르시 한테서 빨대를 뽑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상대 메인들 입장에서 빡세게 못해요. 사실은 진짜 뭐 골드 플레 다이아몬드 마스터 구간에서 진짜 뭐 특히 북미 서버는 다섯 판 하면 한 두 판 넘게 나오는 게 메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되게 중요한 팁일 것 같은데 그럼 오히려 메르시는 그럼 언제 노리는 게 메르시일까요? 메르시는 언제 잡으러 가면 좋을까요? 솔직히 메르시 전 거의 안 노려요. 게임을 할 때. 킬각이 확실하지 않으면 오히려 메르시를 막 뭐 그렇게까지 노리지 않는다. 솔직히 잡기 힘들어요 메르시. 오케이. 생존에만 특화된 캐릭터라 잡기는 좀 빡세요. 근데 그만큼 위협적이지 않아요 메르시는. 아, 그러면 그 부활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써주되 이제 평상시에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이제 오히려 노리진 않는다. 네, 대치 상황에서는 많이 노리는 편은 아니고, 대치 상황에서는 이제, 메르시가 뭐 소전한테 붙었으면 혼자 있는 아나를 노리던가, 아니면, 상대의 뭐 자리를 밀러온 둠피스트 같은 걸 세게 때리던가, 겐지나,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편. 오히려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딘나를 노려라 이런 거에 약간 좀 되게 반대되는, 메르시를 잡아라. 막 이제 경쟁하면은 메르시 안 잡고 뭐하냐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오케이, 좋아요. 지금 상대 보면은 피가 다 같이 풀피가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 겐지 둠피 피 까여있고 오케이 지금 보면 겐지 처음에 긁고 나서 겐지 힐하는 동안 소전한테 빨대가 빠졌어 이런 순간을 되게 자주 만들어야 돼 많이 자 아나 지금 무는 거 아주 좋아요 메리 지금 신경 못 쓰고 있죠 아나한테 아 오케이 근데 긁는 것도 질문. 뽀뽀를 선생님. 하면서 긁는 게 아니라 네. 선생님 아까 그 메르시가 힐 거리에 사거리 안 닿으면은 아나를 때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힐 사거리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한번 또 제가 설명해 주시면 이제 어쨌든 안 보고 있으니까 안 보고 있으니까 빨대를 뽑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을 들었잖아요 네 소전한테 소전이나 겐지나 뭐 암렌한테 어쨌든 지금 트레이서한테 아무런 부하가 없고 아나를 세게 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아나도 지금 힐이 딸려서 둠피라고 있잖아요 지금 힐 해줘야겠다면서 트레이서를 신경을 전혀 못 쓰고 있는 타이밍이라 아나를 긁어서 킬각을 보고 킬각을 보니까 메르시가 이제 다시 빨대를 꼽으러 오는 거예요 아나한테 오케이. 그럼 그동안 또 상대팀 겐지나 소전은 투자를 못 받아서 아나 힐 안 들어오는데 약간 이 느낌이 들게끔 너무 좋은 플레이였다 아나가 힐하느라 바쁘고 황금 기회여서 그리고 메르시도 지금 잘 바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주 좋은 플레이에 이제 황금 기회 잘 노렸다 근데 아쉬운 건 이제 전멸을 사실 이게 소전 한번 잘 긁었고 여기서 이 앞전멸을, 여기서 앞전멸을 쓰는데, 솔직히 이건 쓸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앞전멸을 써서, 정말 가까이 가서 긁는다고 쳐도, 진짜, 머리에 막 다 박아서 띠리링 하고, 원콤 낼 거면, 원콤 낼 때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건데, 역행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플레이, 아, 역행 있네? 아, 오케이. 어쨌든, 난이도가 좀 높아요. 어쨌든. 그치. 그니까, 프로 선수들 보면은, 막 프로퍼나, 이런 애 보면은 갑자기, 어디서 이제, 슝! 하고서 이제, 그냥, 뭐, 띵띵띵 하고서 퍽 죽어, 얘가. 근데 난이도가 높다. 맞아요. 오케이, 너무 오케이. 난이도가 높은 플레이다 이거는. 오케이. 그리고 일단... 이렇게 가까이 붙었을 때
솔직히 무슨 위협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약간 소전이 갑자기 머리 쏠 수도 있고, 오케이. 약간 공개적인 곳으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냥 이 방금 같은 경우에 만약 저였으면은 이벽 그냥 끼고 이렇게 한탄창 긁고 전멸 아낀 상태로, 그리고 도망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 항상. 오케이. 아나를 긁다가도 메디시 오케이. 빨대가 꼽히면 도망가야겠다 하고 다시 이제 상대 뒤로 도망가는 거야.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아나가 총을 쏘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막 그런 소리를 그러면 이제 계속 그때 다시 들으면서. 그때 다시 나와주고 너 일하고 있어? 일하고 있어? 하고 뒤에 나와주고 또한번 한탄 제거. 그럼 메디시가 또아또 물리네. 아 이러고 또 힐주는 동안에 겐지랑 소전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오케이. 좋아요. 너무 그때 좋아요. 안 나면은 그때 만약 사고가 안나 원터착을 냈네? 야. 역시 위자드 이러면 형의 에임 강의를 듣는 사람은 역시 뭔가 다른가? 미쳤다 진짜 이거 어떡해? 이러면 진짜 이게 대박이죠. 같이 뭐꼭 살아낸 건 아닌데 그냥 와이 깔끔한 무빙 키보드 에임 그냥 와 저게 리비아 아니면 마스터 플레이야 이게 구분이 안 가네 진짜 미치겠다 정말. 이게 진짜 정석적인 방금 플레이. 메리시가 지금 이제 꼽으러 왔겠죠? 지금 꼽고 있어. 아나 꼽고 있는 거야. 아나는 뭐하고 있어? 등필 주고 있겠지? 그럼 이 겐지는 아무런 투자도 못 받아. 오케이. 너무 좋아요, 지금. 그럼 이제 이 겐지를 우리 팀이 그러면 이게 진짜 막 이제 눈이 안 달리는 게 아닌 이상 야 겐지 우리 바로 앞에 있는데? 일단 눈이 안 일단 달려 겐지랑 있는 게 쳐야겠다 아니죠. 눈이 안 달려 하고 이제 있는 겐지를 치겠죠? 아니 칠게 겐지밖에 없잖아. 오케이. 바로 앞에 자기한테 위협이 되는 겐지니까. 겐지를 오케이. 오케이. 치면은 이 겐지 입장에서 나힐 줘야 되는데 힐 줘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제 겐지가 죽던가 아니면은 살아나가더라도 다시 리셋 다시 얘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여기서. 힐러들의 뇌정지를 유발하라. 너무 좋아요. 지금 그 메르시의 뇌정지를 유발하라. 오케이. 오히려 메르시가 죽어서 혼나게 만들기보다 메르시 뭐해? 힐을 그러니까 그왜 죽어? 이거보다 메르시 왜 힐 안 줘? 이거를 만들어라. 너무 좋아요. 지금. 그쵸. 그게 솔직히 상대 입장에서는 더 짜증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좋았어. 팀 메르시가, 힐을 안 주네? 아니, 메르시한테 힐까지 안 줘? 뭐 이런 말 하는 거야? 어쨌든. 이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점점 내부 분열까지 유도할 수 있다. 이게 기회인 것도 있는 게, 발키리 켰으니까, 얘들아, 우리 지금 뭐라도 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 지금 일단 앞으로 나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대팀 입장에서는. 어쨌든 발키리가 올라갔으니까, 약간 브리기트 직결 느낌으로. 그때 이제, 이건 약간 너무 디테일이긴 한데, 상대 입장에서 앞으로 올 수밖에 없으니까, 무빙이 뻔해지는 거야, 앞으로 올 때. 앞으로 걸어 나와야 되니까. 그때가 펄스 폭탄 기회다. 근데 사실 진짜 고수들은 그런 식으로 게임의 흐름을 읽고 무빙을 예측을 잘해. 맞다. 지금 둥피가 그냥 내려오잖아요? 이 상황에서 정면을 그냥 안 쓰면 돼요. 그냥 안 쓰고, 이 정도 거리 소전도 지금 다쳐보니까. 보면은 마구 때리고 있잖아. 탈렌 타면서. 전혀 압박이 없단 말이야, 지금. 어떻게 보면. 물론, 화면 안에 소전이랑 겐지랑 메르시는 있지만, 겐지도, 소전도, 메르시도 전혀 트렌드를 보고 있지 않아요. 둥피도 포함이고. 그래서 그냥, 편히 쳐. 그냥 여기서. 둥피스트 그냥 편히 치면서 이렇게 벽, 이렇게 걸어오면서. 오케이. 이 벽을 끼는 것도 습관을 들여야 되고. 지금 지난 시간 딱 보면은, 가리면서. 앞전멸 써서, 앞전멸로 전멸 낭비 한번 하고, 만약에, 전멸을 안 쓰고, 그냥 걸어서 왼쪽으로 붙었다는 가정하면은, 이 전멸도 안 썼겠죠? 2점멸. 방금 전멸. 왼쪽으로 붙는 전멸. 여기서, 이 앞전멸로 전멸 한번 버리고, 이 전멸을 씀으로 인해서 전멸을 하나 더 버려야 돼. 왼쪽으로. 그럼 원래 상황이면 이때 전멸이 두 개에서 세 개가 있는 상황인데, 전멸 연계로 싸워야 돼. 연계에서 한 개로.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제 뭐 전멸이 있다고 치면은, 이 상황에서 둠피스트를 따라갈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이 케이지 깔았으니까, 케이지 활용하다가 전멸로 뭐, 킬각을 본다던가라도 할수 있었겠죠? 펄스 폭탄이고 또 이거. 약간 전멸이 없으니까, 이제 생활, 활동이 제한된다. 좋아요. 보면은, 약간, 아까 거기에 살 붙이는 느낌으로, 이게, 나를 쓰면 이렇게 했다, 의 표본. 1등은 이렇게 한다. 보면은, 그냥 여기서 아무한테도 위협 안 되잖아요. 아무한테도 위협 없어. 그냥 윈스턴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전멸 안 쓰고, 그 윈스턴 좌클릭 거리만 안 주면서 그냥 원숭이 계속 치는 거야. 오케이. 윈스턴이 점프가 빠졌고, 힐팩을 먹으러 갔을 때,
어차피 맞을 거 한번 없고 더 그냥 나 어차피 써봐야지. 이 거리 좋음 이 거리 유지하면 되니까 저 굳이 안 써. 굳이 낭비 안 해. 이런 느낌. 맞아. 좋아요. 아까 둠피스트 칠때 약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았겠다. 오케이. 이런 느낌. 오케이, 이 정도. 너무 좋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the video. If you like the content and if you want to learn more from me, you can visit my website. I'm launching my website today and offering one-on-one coaching. Also, I'm planning to open my online course in English version as well, and my Korean lectures just got huge updates. So if you're interested, you can check out the link below and see you next time.